어떻게 넘지? 플래티넘 넘어도 문제네 이러면. 덕펠덱 찾아가지고 최대한 해야 되나? 우리 숨속에서 피어나가자. 개뿔을 준비해라. 마을의 경고. 쓴데서. 스멀 스멀. 쉣. 왠지 그냥 맞아주고 말 것 같기도 하고. 너도 수문장이구나. 여기서 몇 일째 만나는 거 보니. 어? 좋다고 해야 되나? 아이 미친 포로지기가 이렇게 나와? 너무 너무 세게 나왔는데. 오 다행이다. 얼리는 게 많이 나왔다. 잠깐만 지금 또 괜찮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극악무도 해가지고 잡을 수도 있긴 하네. 근데 얼리는 게 낫겠다. 얼리고 최대한 좋은 교환 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도전자 많을 때 상대도 헷갈려. 곤란할걸? 뭐 해야 될지 모를걸? 다른 거는 거미 셋. 이미 이렇게 나오는 순간 봐봐 내 과부하 걸렸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한 개만 막을까? 상대편 뇌 과부하 개시계 왔다. 기껏 한다는 거 상 하나 꼽고. 저 작은 녀석들 두 명을 킵해 둬야 지금 나사각이 안 아프게 들어오겠죠. 얘네들은 둘 다 얼리고 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5힐 만약에 내가 못하게 하면은 그 다음 턴에 얘가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극악무도로 보내버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극악무도각을 보려면 일단 이 녀석의 힐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헤카림을 얼려서 이 체력, 이 녀석 체력을 세이브하고. 자 이렇게 딜교 냈을 때 체력이 그래도 8이네. 여전히 이 녀석은 라사각 고려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리고 그 밧줄 얼마나 많이 태우셨으면 이 빨리 타냐 밧줄이. 3-3 저 두 마리가 문제네. 죽고 죽고 잡고 포로 하나 포로 둘. 나사 써라 빨리. 두 마리 깔아줬잖아. 포로 셋. 거기에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녀석의 창 따위에. 야 포로 종류별로 다 모인다. 공격하는 건 개싸 매바고 상대 선종할 때 선종하자. 오 잠깐만 포로의 마음. 기다려 내 포로의 마음 쓰기에는 나사가 좀 무서운데. 에라이 어쩔 수 없다. 이거 하고 죽을 것 같으면 극악무도로 던져. 그러면은 되니까. 그러면 킬각이야. 여기서 이미 킬각임 지금. 어때 포로 덱한테 지는 기분은 어떻지? 나이스 간다. 뭐? 포로덱한테 졌다고? 나이스! 이겼다! 아이 기분 좋아. 이게 게임이지? 힘센 포로. 안 꺼내주? 나도 안 꺼내. 꺼냈다가 표식이 교환되면 너무 속 아프니까 이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말자. 오 좋다. 저런 거미들 덱이랑 싸울 때는 이거 깔아두는 게 좋지. 거미 킬러임. 얘들아 자리 좀 자리 좀 내줄래? 아 근데 복수각이 조금 매섭긴 한데. 아 표식 하나 빠졌고. 거미 하나 나오고. 좋아. 오 복수가 한번 지나갔고. 최대한으로 막아도 8댐이 들어가고 12-11짜리가 살아서 한 번 더.
제발 헷카림 깔아라. 가림. 오! 턴 넘겼어? 아 이거 7만화 남은 거 좀 의미심장한데. 레드로스베 오케이 끝났다. 잘가. 포로하. 방금 그 녀석 아니냐? 요나야 방금 죽은 애 아닌가? 기억하고 있니? 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 근데 내 대기 한번 걸리고 나면은 좀 그런데 어떤 건지 알고서 상대가 대처하면은 그만큼 쉽거든. 이건 치르기 참가가 안 좋아야지. 여러 명을 포로로 빡치게 하는 것보다 한 명만 확실하게 조지는 것도 좋겠지. 좋아. 아 도 졌다. 엘로크 한 마리도 안 나왔어. 이번에 진다면 이 엘로크 때문이다. 어 드디어 능지 상승했네 저 녀석. 나 어차피 공격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셨네. 좋아 그래야지 발전이 있구나. 와 뭐야 이거 미쳤네. 외로운 포로. 외로워서 다 때려 부쉈나? 이제 포로의 마음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옳지 이건 나쁘지 않아. 들어. 그렇지. 와 또 나왔네. 뒤늦게 핸드가 잘 굳는 거 보니 내가 상대가 레드로스 나온 시점에서 그냥. 근데 내가 게임 끝났네. 두고 야 전판이랑 똑같이 죽네. 이번엔 포로 말고. 솔직히 엘카림 적폐렉인데 포로덱에 두 번 지면은 조금 레이즈킷 마렵다. 또 만나라 또 만나라 또 만나라. 3연속. 아 까비. 정예덱 같지는 않은데. 3턴에 제대 공격을 적당히 막아낸 다음에 창으로 딱 죽이면은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3-4니까 스트리아를 잘라줄 수 있어요. 이러면 들어온 데미지가 조금 많긴 한데 그 다음부터 안 맞으면 되니까. 어차피 포착불가를 쓰는 덱이 아니니까 상대가. 좋아 이 다음부터 필드 역전하면 돼. 최대한 바로 이거 씹고 이러면 교환돼. 그 다음에 3으로 이거 잡고 깔끔한 교환이 될까? 정화. 아 빛의 일격 괜찮아? 퉁. 야 다음 턴 집단 행동 해도 되겠다. 해보자. 다 꺼내. 안 꺼내면 킬각이야. 6 데미지가 반감이 되니까 킬각은 아니네. 그리고 이번 턴 킬각임. 상대는 알까? 너도 포로사 당해볼래? 포로사 당해보실 분? 간다. 극악무도 왔다. 또 이겼다. 와 포로덱으로. 어 진짜 5명 패겠는데? 그래 이게 포로덱이지.